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락통행, 고통행. 즐거움과 함께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괴롭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괴롭게 가는 거냐면, 선정을 느끼지 않고, 알아차림만, 그러니까 몸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행이에요. 근데 괴로움이 많은데 계속 알아차리는 건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락통이에요. 락통행. 알아차림이 더 좋지만 즐거우면서 알아차리자. 그래서 뭐든지 즐거워야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상수,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락통행이고, 그 다음에 지혜만 닦는 것은 이제 고통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면 몸에 기운이 잘 돌아야 돼. 그래서 몸이 그래야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편안하게 되려면, 그러려면은 호흡을 잘 받들어야 돼. 호흡을 중시해야 돼. 호흡이 아주 깊고 미세하고 편안하게 잘 들어가면 즐거움이 생기지만, 호흡을 컨트롤 못하면 그러면 즐거움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전에다가 알아차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끝에 알아차림을 하거나, 그 양쪽에 지수화풍을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배에다가 집중했을 때는 숨을 들이켰을 때 배가 확장하는 것을 불러옴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불러옴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불러옴을 느끼고, 그리고 불러왔을 때 그때 그 풍대를, 혹은 그 불러왔을 때 몸에 촉촉함이 생기면 수대를, 단전이 따뜻해짐을 느끼면 화대를, 이제 그 화대나 그 단전의 따뜻함이나 혹은 촉촉함이 아직 느껴지지 않으면 배가 확장되어지는 불러오는 풍대를, 그래서 첫 번째는 풍대를 느끼게 되죠. 풍대를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풍대를 배가 불러옴 혹은 일어남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에 풍대가 사라질 때 사라짐 혹은 배가 꺼짐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죠. 자, 알아차림의 끝에 여러분들은 휴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 멈춰 있는 상태. 이 멈춰 있는 상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50kg의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잠깐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코에다가 집중을 하였을 때 지수화풍 사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코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나감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은 색, 수, 상, 식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바람이 들어가는 것 세 개예요. 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 수가 되죠. 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상이 돼요.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을 빼고 모든 사운이 거기에 들어가요. 바람이 나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식이고 바람이 나오는 것은 색이고 바람이 나오는 것을 코끝에서 나오는 것을 느끼면 수고 바람이 나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행을 제한 색수상식, 색수상식이 이 풍대가 들어오고 나갈 때 느끼는 것이고 그 외에 그것이 따뜻함 혹은 차가움 혹은 촉촉함, 건조함이라고 하는 화대와 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전이나 코끝에 마음을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도중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탐심과 관련되면 탐심, 진심과 관련되면 진심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 생각이 만약에 과거의 기억과 관련되어서 후회와 관련되면 후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들뜸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러기시에서 혼침에 떨어지면 혼침이라고, 마음에 경험되는 모든 것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립니다.
다음 단계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난 다음에 몸이 허락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휴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들이쉼, 내쉼, 휴식 혹은 배가 불러옴, 꺼짐, 휴식
자, 모두 다리를 풀어서 다리를 오른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쭉 펴주세요. 자, 양손으로 오른쪽 다리만 펴주세요. 오른쪽 다리만. 다른 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양손으로 양쪽 무릎을 짚어주세요. 짚어주고 이 힘으로 인해서 허리와 가슴을 쭉 펴보세요. 스님은 조금 허리를 더 펼 수 없나? 완전히. 그렇지. 가슴도 열어버리고. 완전히. 자,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거를 구부리고 있으면 안 돼. 항상 빳빳하게 허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허리가 빳빳하게 펴진 상태에서, 펴진 상태에서 다리의 각도가 한 60도 정도 되게 펴주세요. 자, 그래서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를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엄지발가락을 딱 끼우는 거예요. 자, 끼우고 허리를 쫙 펴줘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돼. 이걸 잡으려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돼. 자, 허리 펴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 구부러져도 안 되죠. 무릎 구부러져. 무릎도 쫙 펴주고, 그 다음에 허리 펴주고, 무릎 밑에가 시원하죠? 무릎 밑에가 시원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옆으로, 몸을 옆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옆이 닿을 수 있도록 쭉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내려가 주세요. 바로. 어떤 사람은 이상가속처럼 만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 시미스님은 그 저 뒷 여기를 뒤로 조금 더 밀어. 더 밀어. 더. 옳지. 자, 무릎을 쫙 펴주고. 자, 발 반대로. 발을 쭉 펴주고, 자, 다시 검지와 중지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딱 잡아주세요. 엄지발가락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쫙 펴주고, 자, 무릎도 쫙 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기대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발 밑에 신경이 있는 데서 미묘한 느낌이, 그걸 뭐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미묘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껴요? 아, 그게 와야 여러분들이 그 신경줄이 삼매의 느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펴져야 돼. 그 신경줄이. 자, 두 다리의 발바닥을 서로 마주치게 했어요. 이 두 개의 발바닥이 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두 개의 발바닥에서 서로 기운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개의 발바닥이 서로 만나서 기운이 오고 가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자, 당겨준 상태에서 두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고개 왼쪽 쭉 몸이 내려가 주세요. 몸 내려가요. 현문스님,
몸을 그냥 앞으로 내려서 이게 데려간가? 다른 사람들 봐봐요. 다른 사람들 완전히 내려갔죠? 자, 올리고 자,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려가 주세요. 자, 자,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정면으로 하고 턱이 바닥에 붙도록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턱을 바닥에 붙이세요. 바로 자, 왼발을 요 왼쪽 무릎을 정중앙으로 오게 해주세요.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겹쳐버리세요. 겹쳐서 이게 두 무릎이 중앙으로 오도록. 옳지. 자, 그러면서 양손으로 용천혈을 잡아주세요. 용천혈이 어디냐면 중간 발가락에 그 밑에 우묵하게 들어간 데가 용천혈이에요. 거기를 꾹 잡아주시고 숨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뚝 눌러주세요. 자,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다시 그 용천혈을 눌러주세요.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용천혈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른다고? 여기 발바닥 여기 있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여기를 엄지로 눌러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숨 들이고 내쉬면서 기절할 정도로 세게 눌러주세요. 바로 자 무릎을 꿇어주세요. 자, 두 개의 발가락은 붙여주시고 요 두 개의 무릎은 요게 끝에 닿도록 해주세요. 발가락 붙여주고 끝으로 닿게 해주세요. 자, 숨을 들이시면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자, 허리 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곡이 있으면 안 돼. 여기가 플랫, 평평해져야 돼. 여기가 평평해지도록 손을 완전히 들어주세요. 완전히 평평해지도록 들어서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이 손이 저 끝으로 가도록 그대로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고, 여기가 계곡이지면 안 돼요.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끝까지 손이 앞으로 나가도록 해보세요. 더 한 뼘 더 나가도, 그리고 이마를 땅에다 대주시고 히프를 발바닥에 붙여주세요. 히프가 안 붙은 사람들이 있네. 그 발에 안 붙은 사람. 그래서 그 남자 여자 한 사람씩 일어나 가지고 안 붙은 사람은 그 엉덩이를 발로 콱 눌러 주세요. 붙으도록. 자. 여러분들의 뼈를 한번 뼈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오른쪽 무릎을 중앙으로 해주세요. 중앙으로 해주고, 자, 지금 내 이 포즈를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끝이 여기로.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끝에 앉아서 여기는 정중앙으로 온 거예요. 이 방석의 정중앙. 방석의 정중앙으로 오른발이, 오른 무릎이 있어야 되고, 정중앙에. 자, 그리고 이 손을 쫙 펴서 이제 이 방석의 끝에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발에 발을 이렇게 꽃갱이로 세워주세요. 발을 세워주세요. 자, 발을 세워주고, 자, 세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고양이 자세잖아요. 허리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허리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협척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왼쪽 발을 들어주세요. 왼쪽 발을 들어주세요. 자, 왼쪽 발을 쭉 펴서 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컵 쉐입, 컵 쉐입으로 해주세요. 컵을 집을 때 쉐입으로.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정면으로 쳐다,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안으로 쭉 눌리게 되죠? 그런 게 느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더 올려주세요. 자, 히프는 그대로 놔둬요. 히프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발만 올라가요. 자, 그리고 고개를 더 우회를 쳐다보세요. 고개 위로 올라가고 발 더 올려주고, 바로. 자, 이게 뭐냐면은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발 바꿔서. 자, 먼저 이 자세를, 자, 여 무릎이 이 방석 끝에, 양쪽 끝으로 무릎이. 나처럼 무릎이 방석 끝에, 방석 끝으로 오세요. 내려가, 더 뒤로 가. 방석 끝에 무릎이 닿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 양쪽이 방석의 A지 끝으로 가게 해주세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중앙으로, 이 방석의 중앙에 오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양손을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대어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고개를 앞으로 정면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쪽, 오른쪽 발을 쭉 펴서 들어주세요. 자, 오른쪽 발 더 들어주고, 더 들어주고, 고개를 더 앞으로, 컵 쉐입으로 해서 고개를 더 위로 밟히고, 밟혀서 올려주세요. 누가 구부리래요? 밟혀, 밟히고, 바로. 안 되겠군. 네, 교정을 해야지. 발 반대로. 자, 발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왼쪽 무릎 중앙으로. 자, 고개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쫙 펴주고, 오른쪽 다리 쭉 펴주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구부러지면 안 돼. 구부러지지 말고, 옳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중앙으로 와야 돼. 옳지? 예, 발바닥이 정중앙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쑥 들어가게 하고, 옳지, 좋아. 고개를 정면으로, 옳지, 좋아. 자, 발바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해야 돼. 발바닥이 여기 중앙으로 이렇게 와야 돼. 옳지, 발바닥이. 발바닥이 중앙으로 와야 돼요. 자, 스님은 고개를 더 천정을 쳐다봐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발바닥을 발바닥이 다들 틀어졌어요. 자, 자, 저기 능인 스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와도 되는데 발바닥을 쫙 펴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수평이 안 되잖아요. 수평이 안 되면 허리가 제대로 교정이 안 돼요. 수평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수평을 하려면 여기 잡아 당기고 여기로 하고, 자,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줘야 돼. 바로. 수평을 만들어줘야 돼. 다시 발 바꿔서 반대로. 발 바꿔서 해보세요. 이 스님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버렸잖아. 자, 이걸. 아니, 몸은 돌리지 마세요. 지금 허리가 여기가 저기 오도록 하세요. 여기에다가 부담 주지 마세요. 여기를 구부려주세요. 자, 바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허리를, 우리 한국 스님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허리를, 여기를 구부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스님 해보세요. 반대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허리를 펴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은 여기를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구부러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가 협축이거든요. 여기가 구부러졌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몸이 들어 올려져야 돼. 여기서부터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대로 그냥 가만 놔두고 여기에서부터 구부려서, 자, 발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천정을 드는데 이 발과 그 다음에 고개가 여기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을 둬주세요. 바로. 자, 그 어제 했던 자세,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세워주고, 자, 발가락도 세워주고, 자, 두 손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여기를 완전히 일자로 만들어줬어요. 번쩍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기서 모양은 뭐냐면은 요 허리거든요. 이 허리 그대로 놔둬요. 뒤로 물러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그대로 일자로 놔두면서 이렇게 하면서 허리가 중간에서 꺾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그대로 놔둬요. 자, 이 상태에서 몸 뒤로 젖히고 바로. 자, 그러면은 여기를 그대로 놔두면은 몸이 꺾여지는 데가 어디냐면 협척, 여기 명치 뒤에서 뒤로 꺾여야 돼요. 다른 데서 꺾여지면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 들이고 다시 내쉬면서 왼손을 뒤로 돌려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발목 잡아주시고 허리 그대로 놔두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뒤로 젖혀주세요. 바로. 어때요? 허리가 시원한가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손을 뒤로 젖히는데 요 허리 꼼짝도 하지 말아요. 양손을 뒤로 젖혀서 두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뒤로. 바로. 스님은 왜 발목을 안 잡았어? 허리가 꺾여서. 그러더라도 일단은 잡고 봐야지. 자, 어때요? 허리가 시원한가요? 자, 몸이 조금 시원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를 한번 싹 돌려주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단 한 자세에서 그걸 해결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보일까? 아니면 저쪽 끝으로 갈까?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좀 나가서 보세요. 자, 어깨 세 개, 그 다리 넓이의 세 개. 다리를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90도, 히프 그대로 놔두고 90도로 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은 주먹 두 개 간격을 세워주세요. 여기 발과 여기는 중심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줘요. 자, 무릎을 굽혀주고, 자, 그러면서 오른손을 캅쉐입으로 해서 땅을 짚으면서 발을 띄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펴주고 왼쪽 발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손을 쫙 하는데 황소 한 마리가 왼손을 잡아 끌고 있어요. 온몸에 피가 싹 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받침대가 있는 데서 하시면 좋아요. 저기 잘 모르는 사람들 능인스님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발가락을 앞으로, 몸 앞으로 잡아 당기세요. 발가락을. 발가락. 근데 그 발가락을 틀어서 잡아 당기면 안 되지. 발가락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지. 자, 여기서 몸이 굽혀지면 안 돼. 손, 손목. 손목 반대로. 요렇게. 자, 발가락 잡아 당겨주고. 자, 고개를, 중지를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서 중지를,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중지를 쳐다보라. 해보세요. 거기. 자, 그래서 발을, 지형지물을 이용해야죠. 여기를 붙여줘야지. 그리고 앞으로 잡아 당기고, 발가락 중지를, 옳지, 좋아요. 손을 쫙 펴주세요. 바로 여기에 90도로 발이 90도로 가야 돼요. 이쪽에서 한번 하면 좋을 거라. 자, 해보세요. 자, 발 앞으로 잡아당기고 발가락 앞으로 몸으로 몸쪽으로 발가락을 앞으로 발 펴고 바로 해봐. 손을 반대로, 손을 반대로, 손을 반대로. 옳지. 그 여기를 보게 하고 손을 컵 쉐입.
밑에 있는 손은 컵 쉐입. 컵. 자, 그래서 쭉 펴주고. 옳지. 이 손가락을 완전히 펴주고. 그 다음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확 돌려서 중지를 쳐다보고. 다시 해봐. 저는 고관절이 안 좋아? 자, 일단 발가락. 옳지.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아. 자, 손을 반대로. 옳지.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무릎 쫙 펴고. 무릎. 무릎. 완전히 펴고. 좋았어. 자, 여기에서 숨 들이고 내쉬면서 고개를 돌려서 중지를 쳐. 왜 이래? 스님. 잘 나오네. 자세가.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개를 돌려서 중지를 쳐다봐요. 여기 중지를 쳐다봐. 여기. 아, 여기. 그 정도면 잘 나오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